뒷모습은 두릅 곁순입니다.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끄고 왔어요. 삶아서 말려두면 묵나물처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삶는 모습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물이 끓네요. 두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워야 되겠죠? 약 1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삶아서 말려두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불 앞에서 하려니까. 자, 이거 한 3분만 삶아줍니다. 그래야 묵나물이 됐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두릅 삶아서 말린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죠? 저는 두릅 농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그 3년 전부터 이렇게 해봤는데 아주 좋더군요. 약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꺼내서 말려두고 말려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꺼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찬물에 바로 담가야 됩니다. 여기 찜통 보이시죠? 안 그러면 뜨거워서 널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다 삶아졌습니다. 멸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번 늘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생고사리 약 2kg 정도 꺾어서 말려둔 거고요. 이거는 잠시 앞산에서 조금 꺾어서 말렸고, 이제 두릅을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금방 말라요. 자, 이렇게. 여기 밑에 껍질은 약간 꼬들꼬들할 때 벗겨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려줬는데요. 제가 참 별걸 다 해보네, 별걸 다 해봐. 제가 생각해도 참, 아마 유튜브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아니라도 뭐 해봤지만은. 이거 지금 당장 초장에 찍어서 드셔도 됩니다. 굵기가 좀 그렇게 굵지가 않아서 그렇지. 요렇게. 이거 말리면 양이 얼마 안 돼요. 많아 보여도. 자, 이렇게. 고사리는 말리면 저렇게 이제 뭉쳐놔야 됩니다. 그래야 포장하기도 쉽고
뻣뻣하면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꾸덕꾸덕 마를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저렇게 요즘 뭐 햇볕이 좋아서 뭐 금방 말라요. 금방 고사리도 물론 그렇지만 하루만 되면 다 말라요. 자, 이렇게 말려보려고 이렇게 늘어두었습니다. 어때요? 요거 껍질은 약간 마를 때 그때 벗겨내면 잘 벗겨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